저번에 아빠가 저 연기 잘한다고 느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집에서 아빠랑 같이 게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원이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아빠한테 오늘 학원 한번 안 가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아빠가 바로 선생님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종혁이랑 오늘 새 프로그램 들어갈 게 있어서 PD님이 직접 집에 와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못 갈 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아빠 배우구나라고 생각했어요.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아주 연기를 리얼하게 너무 하고 그 선생님이 너무 잘 속아 넘어주시고 근데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감탄하더라고요. 아니 저는 그 네. 그럼 지방 내려가서 촬영이 없는데 예. 그 놀러 내려갔다가 그때 저 태어나기 전일로 네. 기억하는데 엄마가 태어나기 전인데 기억해. 엄마만 들은 거예요, 엄마한테. 네, 예. 엄마가 막 촬영 감독님한테 전화해서 촬영 잘 찍고 있냐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우리 오늘 촬영 없는 날인데 해서 아빠 들어와서 엄청 엄마한테 딱 걸렸네. 걸렸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오늘 뭐 촬영 힘들었다고. 얼마나 자주 들어왔어. 아니, 어디 된 친구랑 갔었는데요. 땀나세요. 땀나. 근데, 야, 그런 얘기를 알고 있네. 그래서 왔는데, 진짜, 촬영, 너무 힘들었어. 이제 그러고 왔는데,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. 감독 오십 촬영에. 감독이 또 하라는 거야. 감독 오십 촬영에서 뭐라 그랬어요? 아니, 감독 오십 무슨, 왜, 그래, 아이, 조 감독이 찍었지. 직업이 뭐예요? 그런 거 같아? 맞춰봐 한 번. 원래 직업 뭘 것 같아? 땀난다, 땀나. 땀난다. 알겠습니다. 직업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. 우리 주니어들은 항상 엄마, 아빠를 위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안마도 열심히 해드려야 돼요. 알았죠? 네. 네. 부모, 자식, 몸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. 몸으로 말해요. 제 팀, 은유리네, 현돈네. 자, 은유리 군, 저를 보세요. 와, 최고죠, 최고. 이상하게 변화가 될 겁니다. 왔다.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왔어, 왔어. 이상하게 왔어요. 왔다, 왔다. 자, 그대로 하면 됩니다. 그대로. 안 돼. 자, 현동은 엄마한테 그대로 하면 돼요. 아저씨가 안 되려. 잘못된 거예요. 다시 한 번. 저게 문제였어요. 감이 왔죠? 하나, 둘, 셋! 뭐, 샤워? 샤워? 세상인 줄 알았어요. 세수도 하고, 다리도 씻고, 목욕 샤워 아니야? 아니요. 은일군 나를 보세요. 우와. 진짜 어렵다. 오. I'm Spider-Man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참 잘해. 아, 저를 좀 잘해. 저걸 해야 돼. 아, 정말. 아빠 저거 해야 돼. 이런 아이가 또 헷갈리겠는데. 또 뭐야? 그렇지. 끝! 네. 이해한 것 같아. 그렇게 단순하게. 엄마 이걸 알아. 약간 비슷한데 이게? 다시 한 번. 저런. 저런. 자! 하나, 둘, 셋!
격파!